백령도 여행 대기 일정 2편 서해 중부 해안 명소 탐방 구봉도 시화호 오이도 인천항 국제부두까지 이동하며 담은 탐방 사진 영상입니다. 구봉도 내 GPS 기록 보기 입구에서 낙조 전망대까지 도보 구간 구봉도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에 있던 섬이었다. 지금은 염전 건설로 인해서 대부도와 하나가 되었다. 섬의 최고봉은 97m이며 북쪽에는 꼬까리라는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변도를 조망할 수 있다. 변도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에 있는 바위섬으로 섬이었던 구봉도 북서쪽에 있다. 안내판을 보면 구봉도 둘레길은 대부 해솔길에 포함된다. 바람과 파도가 거센 구봉도에서 보는 바다 건너 영흥도 모습. 구봉이 선돌은 서로를 그리워하다 죽은 할매 할배 바위라 한다. 개미허리 아치교 만조가 되면 아치교까지 바닷물이 찬다. 구봉도 낙조 전망대와 등대 조형물에 올라가 사진 찍는 사람들 말없이 바다를 보며 사색을 즐기는 남자들 북서쪽의 바다 가운데 변도와 멀리 보이는 무의도 바닷물이 들어오는 해안길을 피해서 다니는 명선길 바다가 다 보이네. 아이고 저 파도 치는 거 봐라. 우와 아, 수정다리. 짤리네. 짤리네. 흔들릴까? 흔들리겠지. 아니, 나무들. 아이, 뭐, 완전 그릇이 같다. 로프로 이어진 출렁다리와 고정다리가 나란히 있다. 흔들리게, 흔들리게. 아이고. 송도 인천 길이 그러니까 저쪽에 나무 다리 이쪽에 수정 다리 중심에 만들어 줘야지. 물이 어이구야. 개미 허리 아치교 아래도 물이 들어오고 있다. 아이
찍는 코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리 왔습니다. 대양길에 왔습니다. 산으로. 자, 힘있어요. 나그네, 방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잠시 글 읽으며 쉬어봅니다. 다시 바닷가로 내려와 닿는 주름 모양 개풀 바다. 다음 들른 곳은 시화 방조제 나래 휴게소. 화호 고력발전소 안내판 앞에서 제법 큰 기력이 있으니 가까이에 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들른 오이도항 이동기로. 오이도 유적공원 벽면에 걸린 오래된 미술작품. 오이도 황새 바위길. 찬 바람을 맞으며 바다 위에 띄운 목조 부교를 끝까지 가보았다.
오이도를 벗으나 오후 5시 다음날 아침 백령도 행패를 타야 할 인천국제부대에 도착하여 하루 늘어난 대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